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에는 여러 가지 또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부터 노년까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플 때 허리 디스크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아마 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네. 그런데 이 허리 디스크만큼이나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척추관 협착증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허리 통증 때문에 내원을 하시는 환자분들을 봤을 때 허리 디스크 환자가 6이라면 척추관 협착증이 한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의 정의를 보면 우리 몸의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에 뭔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막히게 되고 이때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자극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보다 보다 퇴행 그리고 노화라는 부분들이 서로 겹쳐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왼쪽 편이 정상적인 척추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이 뭔가 증상들이 진행이 된 상태인데 안쪽에 있는 까만색 덩어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로 내려가는 척수라는 중심 신경이에요. 여기서는 되게 통통하게 잘 나타나는데 뒤쪽에 있는 퇴행이 많이 진행을 하고 뼈나 그리고 신경 그리고 뭐 인대 이런 부분들에 뭔가 퇴행성의 변화들이 많이 진행을 한 상태들을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신경이 찌그러지면서 내 신경이 다치게 되는 거죠. 이때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이게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척추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척추관이 좁아지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가 많이 쓰거나 과도하게 쓰거나 아니면 잘못 사용을 하거나 이 두 가지의 문제라고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내가 내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상식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사람인데도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은 결국 내 몸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과도하게 사용을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국 뼈나 그리고 인대 그리고 근육, 신경 이런 부분들의 퇴행이 가속화가 되고 결국에 변성이 진행이 되면서 척추가 지나가는 길목을 막게 되거든요. 그 부분들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똑같은 노화가 진행되더라도 확실히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고 또 되게 튼튼한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개개인마다 참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중요하고 어떤 점들이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네, 좋은 지적이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은 케이스는 우리가 몸이 튼튼하게 태어난 케이스들은 사실은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너무 슬프네요. 네. 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몸을 타고나지 못했다면 결국 한 두 가지의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가 아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몸에 고장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 이 부분들에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가는 경우와 척추관 협착증이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치료도 중요할 텐데요. 맞아요. 근데 또 궁금해집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동반으로 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척추관 협착증이랑 디스크랑 환자분들은 거의 아예 다른 질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결국 척추관이 아까 좁아지는 부분들이 그리고 그 신경이 눌리는 부분들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오게 돼서 척추를 누르는 경우에도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가 위주가 되고 네.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서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면 5, 60대의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퇴행 때문에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 협착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같이 따라다니는 질환이기는 하지만 5, 60대의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퇴행으로 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랑은 약간 차이가 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했을 때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네. 제가 표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굽힐 때가 좀 더 힘들고 그다음에 다리를 올리는 가만히 누워서 한 30도에서 70도 정도를 다리를 곧게 펴서 한번 올려보시는 거예요. 네. 이때 허리 쪽에 통증과 그다음에 다리 쪽에 뚜렷한 통증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돼 있는데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우리 허벅지랑 종아리 쪽에 뭔가 줄을 타고 이어지는 듯한 통증과 저린 느낌이 나타나는 것들이 허리 디스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오히려 허리를 펼 때,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엎드려 있을 때나 아니면 꼿꼿이 서 있는 상황들이 오래됐을 때 통증이 좀 더 증가되는 성향들이 있고 허리 디스크에 비교해서 우리가 뚜렷한 신경 증상이라기보다는 환자분들의 말을 빌자면 다리가 터질 것 같다, 그다음에 시리다, 피가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애매모호한 다리 쪽의 증상들이 많이 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굽히기가 힘들고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굽히면 오히려 편한 그런 차이점을 좀 저는 인상 깊게 봤는데요. 네. 지금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환자 한 분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요. 직접 한번 전화 연결을 통해서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제 허리가 좀 아프셔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어떤 증상으로 좀 고생하고 계세요? 제가 젊었을 때 허리 관리를 잘못해서 늘 허리가 아팠거든요. 네.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디스크가 협착증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들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그 허리 디스크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협착증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환자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이라는 이런 3대의 성인병들이 항상 같이 다니는 것들과 마찬가지예요.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은 사실은 별개의 질환인 게 맞기는 한데 결국 환자분들을 봤을 때 허리 디스크를 한번 앓고 낫고 다시 또 허리 디스크가 다시 또 재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천천히 진행이 되면서 허리 디스크라는 게 결국 내 몸 안에 상처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상처가 나올 때 우리 어떻게 되죠? 몸 안에 흉터가 남겠죠. 이런 흉터가 점차 쌓여가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일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디스크가 갑자기 심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이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 어머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젊어서부터 제가 허리 관리를 잘 못했다. 이퀄지 내가 젊어서부터 허리 쪽에 통증이 조금씩은 있어 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적당히 이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피로들 그리고 이런 상처들이 누적이 되고 흉터가 커지게 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그 좁은 통로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척추관 협착증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이 부분들이 제대로 제때제때 처리를 하지 못하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행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어머니 또 궁금한 거는 없으세요? 그런데 협착증을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협착증 같은 경우에 꼭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까지는 잘 가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일반적인 디스크나 아니면 다른 허리 질환들보다 수술하는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 알려진 경우들이 많은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소변의 장애를 가지고 오는 카우더 이케널 신드롬이라는 아주 극심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하지의 심각한 마비를 가지고 오는 거의 뭐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이 정도 단계 빼고는 거의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한방 쪽에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이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더 악화되시기 전에 병원 가셔서 좀 진단 받아서도 치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 그 시청자 한 분과 이제 전화 연결을 해 보니까 네.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 이것이 정말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또 이 길을 가다 보면 이제 허리가 90도 정도로 굽으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많이 계세요. 네. 네. 이런 분들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방금처럼 허리가 이제 많이 굽어지는 질환들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 이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상 가장 확률이 높은 부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척추관 협착증은 결국 내가 허리를 굽힌 상태가 되면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조금 더 넓어지기 때문에 네. 무의식 중에 내 몸을 통증을 회피하는 자세들을 가지기 때문에 허리를 점차 굽히게 되는 거죠. 네. 특징적인 증상들이 내가 바로 서 있을 때 갑자기 일어섰을 때는 허리가 꼿꼿하게 잘 우리가 유지를 할 수가 있지만 네. 점차 걸을수록 내가 허리가 점차 굽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다리 쪽이 시리고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을 우리가 강력하게 의심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렇게 허리가 좀 아프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요. 그럼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좀 괜찮아질 것 같다. 맞아요. 시간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병원을 안 가시는 경우가 꽤 네. 있잖아요. 찾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시고. 자가치료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척추 협착증 이것도 자가치료가 돼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처를 하는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훌륭한 예방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가 어떤 특정의 처치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무리를 했을 때 통증을 느꼈을 때 그때 활동이나 업무를 중지하고 바로바로 잠깐 쉬어주면서 허리 쪽에 근력이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려주는 것들. 이 부분들만 하셔도 충분히 좋은 치료가 되고 평소 때 집에서 따뜻한 찜질이나 반신욕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치료가 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서 치료를 하나요? 네. 결국 다리 쪽에 이제 통증이 주가 되기 때문에 한방적으로는 염증을 줄여주는 약침 치료 중에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치료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통증을 많이 완화를 시켜드리고 나서 내 몸이 아까 허리가 많이 굽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부분들을 바로 펴기 위해서는 추뇌요법이라는 교정요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퇴행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내 몸에 있는 신경과 그 다음에 근육, 인대, 그리고 뼈 이런 부분들의 퇴행화된 부분들을 다시 보충시켜주는 한의학요법들을 통해서 근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이 한의학 치료를 할 때 뭐 부작용이나 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한방 쪽은 뭐 특별하게 우리가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그 질환 자체가 대부분의 경우 만성에서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치료는 아무래도 디스크나 일반적인 허리 질환들보다는 치료가 조금 더 길게 걸리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척추 질환 평소에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평소에 척추 건강을 위해서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특히나 척추관 협착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내가 너무 과도하게 일하지 않고 그다음에 평소 때 관리를 해준다는 부분들인데 과도하게 일을 하다가 내 허리가 한 번씩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칠 때 바로 쉬어준다든지 안 그런 고장난 부분들을 작을 때 그때 고쳐주는 부분들 그리고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 결국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부분들은 내 허리가 많이 피곤해져서 근육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기둥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허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해주시면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우리 몸을 좀 소중하게 다루고요. 좀 이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은 리포터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정리해서 안내해드립니다. 2019년 송년음악회 청주시민을 위한 파워 리얼 콘서트가 청주시 CJB 미디어센터에서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라지볼 탁구대회가 충주체육관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전시 발표회가 제천 디오 컨벤션 웨딩홀에서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옥천 환경미화원 퇴임식과 송년의 밤이 옥천군 옥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박원 기자와 한 주의 이슈를 보다 심도 깊게 다룹니다. 희망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에서는 승강기 안전을 책임지는 승강기 유지보수 기업을 소개합니다. 충북 오늘은 후에서는 충북 청년 희망을 잡아라 충북 청년 희망센터에 대해 박근식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가 눈이 뭔가 좀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질 때 인공 눈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아,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눈 수영 운동이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에서 수영을 하듯이 안구를 물에 넣고 운동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얼굴을 담글 수 있는 크기의 대야를 준비해 주시고요. 3분의 2 정도 정제수를 담궈줍니다. 네. 그리고 얼굴을 푹 담궈주시고 우리 눈동자가 이제 시계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좌우 또 위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좀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방법 아니니까 한 번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눈 수연 운동 기억을 해주시고 쉽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는 또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